멋지게 예쁘게 만드는 방법도 바로 웃음 화장법이에요. 네. 예, 명품 화장막 다 좋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사서 발라도요 웃음만큼 예쁘게 나오는 게 없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웃으면서 과연 그런가 웃음 화장을 찍어 발랐으면 옆 사람 한번 씩 웃으면서 보여주세요. 시작.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아, 예뻐요. 네. 예, 그래 웃기만 해도 우리가 화장을 한 것처럼 예쁘게 바뀌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예쁘게 바뀌고 변화를 시킨다면 훨씬 더 건강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방법도 하나 더.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병 저 병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이제는 그 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웃는 거,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웃음을 통해서 병도 좀 웬만하면 경미한 병도 감기도 혹은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감기도 예, 웃음을 많이 웃는 것을 하면 훨씬 더 치유가 빠르다는 거. 네. 예, 왜냐? 면역력이 올라가요. 네. 웃으면 면역력이 5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예, 웬만하면 웃음을 크게 웃고 네. 즐겁게 웃고 화끈하게 웃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원래 NK8린 예, NK8린이라는 예, 그 의학적인 용어예요. 예, 그건 뭐냐?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게 있어요. 아~ 많이 웃으면 우리 몸속에 세포가 생기는데 네. 그 세포가 암을 혹은 우리 몸에 나쁜 세균을 끌어안고 자폭해서 죽는 좋은 세균 중에 하나. 네. 예, 좋은 균 중에. 자, 그 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지냐? 웃을 때 만들어져요. 예. 자, 그래서 많이 만들면 좋겠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논개가 누구예요? 논개? 기생만 생각나요? 예. 자, 그 기생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적을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낙하하면서 예. 죽었지만 그 좀 애국 기생이죠. 예. 네.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세포예요. NK 세포. 자, 이게 웃을 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네. 여러분들의 건강한 심신을 예, 만들려면 이제부터 웃고 살자.